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2월의 야금템에서 이 바지 입고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 화이트 슬랙스 도대체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 바지가 나오는 브랜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하입니다. 아마 저희 콜리젯 TV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 시즌마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브랜드는 너무 만듦새가 좋아서 옷장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전 시즌에 소개했던 옷들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또 봄 신상품이 나왔는데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봄 신상품은 특히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고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무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포멀부터 캐주얼까지 아우를 수가 있어서 두루두루 돌려입기 좋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착장으로 돌려입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입니다. 이 셔츠 이름이 커브드 셔츠인데요. 아마 여기 보시면은 곡선 디테일이 뭔가 특징적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곡선 디테일 때문에 커브드 셔츠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이 아주 조화롭게 입체적인 패턴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실제로 품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체형도 볼륨감 있게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밝은 베이지 컬러가 올 봄에 이하 신제품들을 대표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딱 입자마자 봄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따뜻하면서도 얼굴을 확 밝혀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셔츠는 지금 제가 스타일링한 것처럼 단추를 채워서 입어도 예쁘고요. 풀어서 걸치듯이 입어도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봄에 잘 어울리는 편한 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 입고 있는 이 바지는 이하의 벨보텀 팬츠입니다. 이게 저희 콜리젯 TV에서 정말 문의가 많았던 그런 팬츠죠. 이 바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컬러입니다. 컬러가 너무 오묘하고 신기한 컬러더라고요. 이 팬츠가 다른 컬러랑 조합이 되거나 아니면 햇빛 아래에 있을 때는 화이트 컬러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화이트 셔츠 같은 거랑 비교해서 색감을 봤을 때는 그레이랑 베이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컬러감에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웜톤이든 쿨톤이든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게다가 완전 화이트 팬츠는 좀 비침 같은 게 고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색감이 그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비침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핏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 바지가 위쪽은 슬림하면서 아랫단은 살짝 퍼지는 그런 핏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가 아주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팬츠 컬러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밝은 색감 외에도 또 어두운 컬러인 블랙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앤 네이비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벨보텀 팬츠 블랙 버전이에요. 올 봄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입니다. 이런 블랙 슬랙스 하나 정도 있으면 지금부터 가을까지 너무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컬러가 어두워지니까 더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팬츠도 그렇고 이 블랙 팬츠도 그렇고 둘 다 수선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길이 수선을 해도 핏이 예쁘게 떨어진다는 게 이하 바지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 길어 보일 수 있는 기본 슬랙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이하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하의 시그니처 블라우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앞에 있는 셔링 디테일이랑 전체적으로 티셔츠처럼 편안하게 떨어지는 핏이 특징이에요. 지금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정장 느낌으로 갖춰 입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블라우스는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이비 컬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네이비랑 블랙 컬러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비나 블랙은 계절 상관없이 두루두루 차분한 느낌으로 입기에 좋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밝은 컬러랑 같이 살짝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색감까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입으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재킷을 또 걸칠 수가 있습니다. 재킷도 입어
입어볼게요. 이렇게 블랙 재킷까지 딱 걸치면 완전히 갇혀입은 출근을 느낌이 확 나죠. 이 재킷도 하나 정도 있으면 어디에나 두루두루 다 위에다 걸칠 수가 있는 만능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기본 재킷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살짝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단추 디테일이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살짝 개성 있는 기본 재킷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데님을 활용한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비 블라우스의 밝은 베이지 버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캐주얼한 느낌으로 살짝 갇혀 입은 티셔츠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 입은 이 화이트 데님도 이하 제품인데요. 사실 이런 화이트 진 종류 중에 핏 예쁜 거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청바지는 핏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팬츠가 전체적인 핏이 좀 스트레이트 핏이면서도 살짝 넉넉하게 떨어지는데 옆쪽에 보면 절개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리가 좀 더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와이드한 느낌까지 가는 스트레이트 핏이 자칫 잘못하면은 좀 너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특히 허리부터 힙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훨씬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런 화이트 진 하나 정도만 있으면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깔끔한 캐주얼 느낌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트위드 재킷을 얹어도 또 새로운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 제품 입어볼게요. 이번에 이하에서 이 화이트 트위드 재킷이 또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넥라인이 살짝 독특하게 나왔어요. 살짝 스퀘어 느낌으로 되어 있어 이것만 봐도 조금 남다르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원단 컬러감도 차가운 화이트가 아니라 베이지나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따뜻한 화이트 컬러예요. 그래서 더 봄에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위드 재킷은 딱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핏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출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데님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요. 반대로 정장 느낌이 나는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그것도 어떤 느낌인지 지금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 룩입니다. 이 트위드 재킷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 슬랙스도 일반적인 슬랙스가 아니에요. 또 유니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 밑단에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열고 닫을 때 핏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는 단추를 닫아서 살짝 여유로운 스트레이트 핏으로 연출을 했고요. 단추를 열면 좀 더 와이드 핏이 되고 또 거기로 바람도 솔솔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에도 좋아요. 게다가 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이 수선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길이 수선을 해도 단추 디테일이 살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수선 후에도 핏 변형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바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랙 재킷이랑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조금 와이드한 느낌으로 편안한 핏을 입고 싶을 때는 이 슬랙스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좀 더 슬림한 느낌 으로 입고 싶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벨보텀 팬츠랑 매치를 해도 예뻐요. 특히 이 팬츠는 만능이라서 웬만한 아우터랑 다 잘 어울리거든요. 또 다른 아우터로 갈아입고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착장은 트렌치코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랙스고요. 그 위에다가 미디 기장의 트렌치코트를 입어봤어요.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매 부분이에요. 이 소매 부분이 곡선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유니크한 실루엣이라 더 눈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고 뭔가 체형을 잘 보완해주기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기장감도 좀 단출하게 짧게 나와서 키 상관없이 특히 키 작은 분들도 입기에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이 트렌치 코트는 코트로도 입을 수가 있지만 실루엣 자체가 원피스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입을 수가 있게 디자인이 된 제품입니다. 톡톡한 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쌀쌀한 날씨에도 입기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약간 보온성도 있으면서 단출한 느낌의 트렌치 코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드레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블랙 원피스는 옷장에 항상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하에서 나온 이 블랙 드레스가 너무 실루엣이 우아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블랙 원피스 지금까지 엄청 다양하게 입어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실루엣으로는 거의 최고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붙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블랙 원피스 중에 제 몸에 딱 맞는 스타일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심지어 사이즈까지 이렇게 딱 맞게 나와서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제가 솔직히 이 제품을 입어보자마자 이건 꼭 소개해야 된다 싶었어요. 이 원피스가 그냥 봤을 때는 디테일이 워낙 은은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랫단에 보면 플리츠 디테일도 있고요. 또 뒤쪽에 보면 트임이 있어서 활동성까지 많이 고려한 원피스입니다. 지금 저는 슬리브리스 느낌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단독으로 입었지만 여기 위에다가 이런 블랙 재킷 같은 거 입으면 시크하면서도 좀 격식 있는 느낌으로 특히 경조사 같은 데 갈 때 입는 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살짝 길게 내려오는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루 셔츠 원피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이 셔츠 원피스는 색감에 일단 반했어요. 이 파란색 자체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컬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름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봄이나 가을 하늘도 떠오르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그냥 단독으로 입어서 연출을 해봤는데요. 여기 아래에다가 슬랙스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예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소매도 너무 편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셔츠 원피스 자칫 잘못하면 소매가 너무 길게 내려와서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한 9부 정도 되는 소매 기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이하 메인 컬러는 화이트랑 베이지 계열인데요. 이런 블루 컬러도 예쁜 아이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셔츠 원피스 외에도 일반적인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파란색 계열의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시즌에 이하에서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지 레이어드 룩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포플린 블라우스고요. 그 위에다가 가죽 재킷이랑 스커트를 매치해봤어요. 이 가죽 재킷은 제가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내 취향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런 크롭 재킷 워낙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제품은 소재 자체가 약간 광택감이 있는 가죽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더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요. 앞부분에 크게 주머니가 있어서 또 이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매도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이 소매가 살짝 길게 내려오는데 이걸 접어서도 연출할 수 있게 단추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매 수선하는 거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입고 있는 이 스커트는요,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거랑 동일한 실루엣의 스커트를 제가 블랙 가죽 소재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이런 베이지로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은 지난 시즌 영상들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하는 이렇게 미디에서 맥시 정도로 오는 이런 긴 스커트 디자인도 예쁘지만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쇼츠 같은 것도 또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연한 베이지 블라우스에다가 반바지를 같이 매치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돌려 입기 좋은 아이템들 찾고 계신 분들은 이하의 이번 봄 컬렉션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하의 다양한 봄 신상품을 살펴봤습니다. 이 브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전부터 야금템으로도 소개한 적이 있고 시즌별로 거의 보여드렸어요. 이런 블랙 셔츠도 제가 야금템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품절돼서 너무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이번 시즌에 또 리뉴얼이 돼서 이런 다른 블랙 셔츠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진짜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되는 게 만듦새에 대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곳입니다. 이하랩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자인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방문해본 적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바뀐 곳에도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여기는 잘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장에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만듦새 좋은 옷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브랜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하에서
해주셔서 우리 콜리제TV 구독자분들을 위해 쿠폰도 발급을 해주셨어요. 영상 더보기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